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도 남아요. 다리를 뻗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인이 한 두 명, 세 명 정도 올라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넣고요. 60m짜리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갑니다. 베어링이 들어간 핸들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약합니다. 날씨가 진짜 오늘 너무 더운데 캠핑을 갈 때부터 아마 땀을 많이 흘리실 거예요. 왜냐면 차량 트렁크와 집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저도 캠핑을 갈 때마다 웨건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웨건은 사실 거거 익선이에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거를 한 번에 끝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웨건이 크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래도 몇 번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특히나 가족이랑 같이 갈 때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웨건은 특대형으로 나온 웨건이에요. 바로 매드독에서 나온 초대형급 웨건으로 진짜 제가 본 웨건 중에는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하중도 250kg로 정말 큰 사이즈를 가졌는데, 매드독 캠프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카몬 업체어 같은 경우도 경량이면서도 좀 큰 체어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킹이 됐을 때는 일반 웨건과 비슷한데 펼치면은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매드독 캠프 특대형 웨건 어떤 제품인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외관을 그냥 아예 펼쳐놓고 짐을 옮기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캠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패킹이 돼야 됩니다. 케이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들었을 때 떨어지지 않게 이쪽 부분 벨크로로 한 번 더 잡아줍니다. 그리고 넣기 편하게 사이드 쪽에 지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받쳐주는 판인데 수납하는 공간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여기에 수납을 하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웨건이 얼마나 큰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오픈을 하면은 이쪽에 한 번 더 감싸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납을 했을 때 이 벨크로가 한 번 더 잡아주기 때문에 뭐 펼쳐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와, 진짜 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크네요. 요런 웨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접을 때 보통은 이렇게 가운데 잡고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펼쳐 주실 땐 이렇게 쭉 그냥 펼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오염이 되거나 세탁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스킨을 떼서 세척을 하거나 할 때 빼실 수가 있습니다. 오염이 됐을 때 세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설치 자체는 굉장히 쉽게 돼요. 와, 영상에서 이게 체감이 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도 남아요. 다리를 뻗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를 얘기 드리면 가로는 125, 폭은 78, 높이는 68cm입니다. 제가 사용해본 웨건 중에 가장 커요. 뭐 알루텍 박스들 같은 것들 보통 하나 넣으면 끝나거든요. 요거는 제가 가진 거 3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웬만한 짐은 한 번에 옮겨질 것 같아요. 캠핑 박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보통 요런 거 하나 이렇게 넣으면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3개가 다 들어갑니다. 뭐 60L짜리도 있고 48L짜리도 있는데 일반적인 캠핑 박스 길이랑 비슷하거든요. 뭐 이게 들어가면 웬만한 캠핑 박스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30L짜리인데 이 30L짜리도 보통은 이렇게 넣으면 남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30L짜리 이렇게 가로로 넣어도 요만큼의 공간이 남아요. 그만큼 이 웨건이 크다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를 넣고요. 60L짜리도 이렇게 넣고. 대박. 여러분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요 위에 또 하나씩 더 쌓을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웨건들이 아마 요거 하나 박스 들어가고 살짝의 공간이 남을 텐데, 요거는 이런 박스가 큰 박스가 세 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짐을 옮기실 때 훨씬 더 덜 왔다 갔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3세대 타이어로 초광폭 타이어입니다. 바퀴 폭이 14cm고 지름이 15cm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데 이게 3세대 바퀴라고 하더라고요. 1세대는 얇은 바퀴였고 2세대는 크기는 하지만 핸들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바퀴라면, 이 바퀴는 바퀴 내부에 베어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데도 핸들링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바퀴 쪽에 고정을 해줄 수 있는 락 버튼도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는 없고.
그리고 외관의 한쪽에 메쉬 포켓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바깥에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안쪽에 넣어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캠핑장에서 아예 펼쳐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자그마한 짐들 같은 걸 수납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를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와, 진짜 스무스하게 끌립니다. 베어링이 들어간 핸들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핸들링이 진짜 좋네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물론 여기에 무거운 짐을 올리고 돌아다니면 좀 덜하긴 할 거거든요. 에어매트랑 박스를 한번 넣어보고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박스인데 와, 공간이 정말 많이 남네요. 그리고 여기에 에어매트들 두 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터치 텐트인데 원터치 텐트들은 길어요. 길어서 사실 요렇게 안 들어가요. 그냥 보통 요렇게 넣거든요. 세워서 넣거나 요거는 들어갑니다. 길이가 120이기 때문에 요런 긴 사이즈의 텐트들 들어가요. 세워서 넣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되면은 사실 테트리스 하기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 가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짐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렸을 때 무게가 한 30kg 정도 나갈 건데 30kg 정도 넣은 상태에서 한번 끌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핸들링 정말 잘 되네요. 특히나 이런 파쇄석에서도 핸들링 굉장히 잘 되고 아파트 복도나 이런 데서는 뭐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끌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까지 쌓으면 짐 엄청 많으신 분 아니라고 하면 웬만하면 한 번에 차량까지 내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손잡이 보통 여기에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 클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고정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고정하는 게 없으면 이렇게 됐을 때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보세요. 이쪽에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안 할 땐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괜찮다고 느껴졌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여기 누르고 이렇게 눌러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세밀한 디테일이 진짜 좋은 것 같네요. 확실히 외건도 점점 발전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발로 고정하는 부분도 엄청 편해요. 락을 걸거나 아니면 풀 때 둘 중에 하나가 불편한데 이거는 여기를 발로 밟을 때도 같은 곳을 누르고 오픈을 할 때도 이거 딸깍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돼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단순히 사이즈만 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퀴 뭐 베어링 달린 것들 정말 세밀한 부분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내하중이 250kg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상태에서 성인이 뭐 한 2명, 3명 정도 올라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튼튼하고 이 프레임 자체도 고강도 스틸 소재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총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은 250리터예요. 250리터면 승용차 트렁크 정도 용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 위에까지 쌓는다고 하면은 SUV 트렁크만큼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만큼 매드도 캠프에서 만든 요 초특대형 웨건은 진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사이즈의 웨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큰 게 아니에요. 요 손잡이 부분 뭐 원단 탈착도 되고 바퀴도 베어링이 들어간 3세대 바퀴로 무게가 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메쉬 포켓이 있기 때문에 안에 넣어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위쪽에 테이블 상판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아마 나중에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나사 사이에 끼는 방식이 되든 어떤 방식이 되든지 간에 위에 상판 같은 거 만들면은 또 테이블용으로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컬러는 요 탄 한 컬러고 제가 매드도 캠프 제품 최근에 그 카문업도 리뷰하면서 쭉 보니까 매드도 캠프가 지향하는 게 정확히 뭔지 알 것 같아요. 좀 사이즈가 큰 제품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카문업 체어도 사진에서는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커서 편안함을 주는데 요 외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외건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수많은 외건을 써보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두 번 짐 나를 거 대형 외건으로 한 번에 나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짐이 좀 많고 큰 외건 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